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회장님이세요? 긴급 이사회 끝나고 보자고 하시네요. 가서 기다려요. 결정 나는 대로 알려줄 테니. 좋은 소식 같으니까 사무실에서 기다리죠. 그래, 이모. 들어가자. 이모! 웰빙팀입니다. 나예요. 지금 주차장으로 나와요. 회의 끝났어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5분 후에 만납시다. 이사님! 이모 어떻게 됐어? 결정 났대? 팀장님 걸로 결정 났대죠? 아니야, 잠깐만 나 갔다 올게. 이모 어떻게 됐는데? 갑시다. 어디요? 이따 파요. 이젠 그런 비열한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겠지. 두 번 다시 큐마트는 물론 오영유 씨 근처에 얼씬도 하지만 내 마지막 경험이야. 어떻게 됐어요? 누구로 결정났냐고요? 그린필드예요? 그래서 나 위로하느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사님! 30분은 더 가야 돼요. 어젯밤에 잠 못 잤을 테니 눈 좀 붙여요. 좋네요. 비쌀 것 같은데요? 걱정 말아요. 내가 계산할 테니. 축하합니다. 그린하우스 사장님. 어머, 그럼. 물론 조건은 있어요. 일단 성수점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해본 다음에 성공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을 겁니다. 지금처럼만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이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이사님 아니었으면 저 중간에 주저앉아서 서너 번도 더 포기했을 거예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해요. 처음 이사님 뵀을 땐 남편 사업 방해하는 회방꾼 정도로 여겼었는데 이제 누구보다도
절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됐으니까요. 나는 영주 씨 처음 봤을 때 어땠는 줄 알아요? 신문에 나오는 아줌마들 있죠? 전철에서 자리 잡으려고 용감하게 백 던진 아줌마들이요. 그런 아줌마가 자해 공갈 딸처럼 내 차에 뛰어들기까지 했으니 정말이지. 무서웠어요? 네, 진짜 무서웠다니까요. 고마워요.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사님 은혜 잊지 못할 거예요.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 분으로 기억할게요. 아니요, 지금의 모습으로 기억하지 말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한 기억들로 채워주고 싶어요. 여태 받았던 모든 상처들 다 잊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시간들로 채워주고 싶어요. 지난 시간들이 행복은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훨씬 커진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영주 씨도 하루빨리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군요. 그럴 리 없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우리 사랑했었던 날이 지워지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다 같이 그린하우스를 우하여! 고마워요. 형부, 언니, 초롱이, 그리고 바쁜 엄마 이해해주는 우리 딸내미. 누구 하나 도움 없었으면 나 오늘처럼 이렇게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언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언니 호강시켜줄게. 됐다, 응? 싫어. 내가 언제 뭐 네 보고 뭐 호강시켜달라 했는데. 달라. 네 행복하게 사는 것 보면 막 그럼 됐다. 아이고, 존나리 와이 눈물이 나노. 자자자자, 그러면 말이요. 우리 저 처제의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로다가 말이요. 내가 실을 한 수 그냥 때려버릴 테니까 한번 감상 들려봐. 고난을 이겨내고 피어난 한떨기 장미처럼. 아이고, 막 대신이다. 노래 나가보자, 뽀뽀이사. 알았어, 알았어. 이거 우리 식구들도 처음 들어보는 노래일 거예요. 잘 들어봐봐. 가요, 안녕, 내 사랑. 반짝반짝. 반짝이는 하늘의 별을 보며 짜라잔짠짠짠 우리 사랑 변치 말자고 그 약속 잊으셨나요 짜라잔짠짠짠 날 갖고 장난쳤나